예, 32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앞빈디데 여기에 있으니까 빈칸 여기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근처를 나는 읽고요. 보통 앞으로 갑니다. 그럼 아마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앞빈디데는 괜히 하니 우리가? 이게 뭔가요? 내 수업 들은 사람은 다알 테고요. 자, 가봅시다.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thinking, being curious, and interacting with people, objects, and the world around them. 그렇게 된 것을 끌어들임으로써, individuals of all ages, 이 모든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뭐 어떻다는 거냐?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러. 처음부터 가야죠. 그럼 뭐하러 앞빈디덴 하는 겁니까? 다 읽고 앞빈디덴에서 찾으라고. 그 말을 누가 고2, 고3 되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머리 돌아간 애들이 그거를 그렇게 찾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어. 단어가 많이 안돼 있으면 앞빈디데가 안 돼요. 패러프레이즈가 안 돼요. The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에서 발달 과학자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얘기할 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돼? 청소년 심리 이또 뭐야 이 인지 예, 발달을 말해 보통. 보통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발달 과학자 사이에서 지배적인 프리베일이 이긴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또 지배적인 이거 원래 우세야 돼 뜻이 이게. 니네 이거 했어 다 능률에서 prevailing, prevalent, pervasive 또 뭐에서 pervading 그리고 dominant, predominant 이게 다 rampant 이게 다 우세한 유행하는 이런 뜻이거든. 능률에 다 했어 니네 특강 때 했어 이번 특강 때 했어 이번 특강 때 기억나냐? 지배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is daddy 아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식인가 본데요 people are active 우리 아이들까지 안 해도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도 다 포함되니까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여를 하는 행위체라는 거예요. 그들 자기 자신의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기여자라고 돼 있네요. 여기 형광등 칠해. 현지. 자기 발달에 능동적인이에요. 기여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닫히면 되겠구나.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physical and social context. 물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맥락? 맥락이란 말이 어려워요. 문맥이란 말이 어려워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환경이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문맥이라고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정황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나, they also play a role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를, 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역할을 합니다.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카마와 카마 사이에 있는 거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 원래는 뭐야? By interacting with those context. 그러한 환경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또는 그 환경들을 바꿔가면서 또는이 아니네요. 그리고 자기 환경을 바꾸면서 또는 자기 환경하고 상호작용한다는 말은 내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니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애보다 내가 지금 이 니네들의 이 상황을 너희들 새놈의 상황을 내가 바꾸는 것보다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내가 많이 봐주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수업을 좀 바꾼 거야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더 세게 했지 그러니까 마냥 바꿀 수는 없구나 나도 좀 변하는 거라고 상호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지금 동호 반복이야 뭐가요 에이 학자들이 어떻게 인간이 발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든가 프리베일링 같은 말을 써주면
이거에 프리베일이란 동사에 프리베일은 이전의 가치를 갖고 있다니 가치에 이게 밸류란 말이야 어근이 그러니까 이전의 가치를 갖고 먼저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 해서 이게 우세하다예요 근데 프리베일링 하면은 우세한 아 요즘은 남자들이 전부 다 청바지만 입어 그게 우세하단 말이에요 유행하는 얘기 뜻이 이거의 원래 형용사 형태는 형용사잖아요 pervade 얘는 사이를 VAD가 가다잖아요. 다 했어 이거 인베이드, 이베이드 이런 거 하면서 가다야. 이게 사람 사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의 형용사형은 퍼베이시브잖아요. 다미넌트 또는 그 앞에 PRE가 붙어서 프리다미넌트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램펀트 얘들이 다 우세한 유행하는 만연하는 이제 안 좋은 증 얘기잖아요. 아우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돼 있어. 그거 안 좋은 얘기잖아요. 요즘은 짧은 머리가 유행이야. 이런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사진영이가 있잖아. 아니 저거는 능률에서 배웠어요 지금 여기서 배우려고 그러니 여기서는 아 맞아 이러면서 복습하는 상황으로 가야지 아 정작 바쁜데 저런 거 외우고 있어 방학 때는 뭐 하고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발달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로 인간이 자기가 알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막 자기의 발달을 주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버디아가 주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여기서는 active contributors나 player role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A가 그거잖아요.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 아니야. 그들의 환경을, 영향을 미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해요.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환경을 바뀌어버리기도 해요. 심지어 삽입이라니까요 더센 애가 나온 거야 아니 이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기들도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the world가 뭐야 이게 얘가 얘잖아요 얘가 B로 잡아봅시다 B 없지 B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the world around them 얘가 B잖아요 도스 컨테스트가 다 B잖아요. A는 적극 참여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이거고 B는 환경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만들면 이해하기 되게 쉬워지고 패러프레이즈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러네. 나중에 재수해서 의대 간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니까 처음으로 이게 왜 답이 이건지 모르겠어. 처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AP 구조를 쭉 풀어준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제서부터 걔는 AP 구조 하대. 걔가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무슨 저기 기숙학원에서 학원에 기숙 저기 잠자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은 무슨 건물이 있대요. 거기서 애들이 잠을 잔대요. 재수한 애들. 거기서 재수하네요. 그 의대 갔잖아요. 부산대 의대인가. 찾아왔잖아요. 합격했다고. 걔가 대치동에서 영어 수업 받으면서 이상했으면 여기 찾아오겠니? 왜 그거를 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야? 뭐예요? AP 구조 자꾸 생각하라고요. 애기들도 심지어 세상을 바꾸려고 영향을 미쳐요. Construct their own development를 자기가 막 주체적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A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Through their interactions를 통해서 누구하고 interaction 하겠어? 세상과 interaction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자기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애기 이외의 물질들은 다 B가 되는 거야, 환경.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An infant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그가 보는 각각의 어른들에게 웃음을 짓고 있는 아기를 생각해봐. Infant는 말을 못하는 애란 뜻 아니야, 어근이. 유아야, 유아. 말을 못하니까 웃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을 안 하고. 다 했잖아. IN이 반대고 FE가 말이고 ANT가 사람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He influences, 영향을 미쳐요.
his world에게 어떻게 영향했죠? Because adults are likely to smile. 어른들이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Use baby talk. 아유, 아기야, 귀여워라, 귀여워라. 이러면서 애기 말을 한단 말이야. 애기한테 맞는 말.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And play with him. 그 애기랑 같이 놀아준다고요. In response. In response가 뭐야? Interaction 아니야, 이게. 응답으로인데요? 아이까 그러니까 네가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가고 상대방이 또 다시 반응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얘는 그 반응으로 즉 아기가 웃잖아요. 아기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자기가 막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웃으면 이 외부에 있는 이 B들이요 알았어 그러면서 웃어줘요. 아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와 놀아줘요. 이게 A가 지금, 아니, 애기들이 지금, 자기 환경을 지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코미디 같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모의고사, 이번 니네 똑같이 그 본 그날에 모의고사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 나와, 얘들아. 2학년 거 같은데. 그게 거기 나왔던 거, 문법에 나왔던 거 같은데. 이거예요. 문법의 문제, 문법 문제 나왔던 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이 나온 거야. 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s와 reluctant external changes 해가지고 애기들이요 자기들이 한 행동과 결과적으로 나오는 외부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효능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주체로 나가신다. 뭐야 인지된 변화에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같은 말이야. 이거 지금 니네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요. The infant brings 그러니까 니네가 얘기했잖아. 니네가 했던 것들이 몇 년 있다 또 나온다니까. 심지어 같은 게 나왔어요. 지금 같은 달에 니네가 중학교 때 봤던 옛날 모의고사 때 시뮬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니네 수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였다니까. 그 내용도 잘 기억하라고 얘기 안 하디. 분석하고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 말을 합니다. 네가 그거 하나 때문에 91점이 된 거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89점이 된 걸 상상해봐. 겁이 없어 애들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용감하지. 자 다시 갑니다. 그 반응으로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어른들을 바꾼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란 말이야. 귀엽다 야 하면서 까꿍까꿍 그러고 같이 놀아준단 말이에요. The infant brings adults into close contact로 끌어들인 거예요. 얘가 A가 적극적인 일을 했는데 이 adults가 B인 거예요. 세상을 끌어들인 거 자기의 가까운 접촉하는 쪽으로. Making, 뭐 하면서 분석하면 one and one interaction, 1대1 상호작용을 하면서 and creating.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쉬운 거지만 여기가 making이니까 여기는 creating이 돼야죠. 뭐요? To create 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쉽죠. 그나마 이거 쉬워도 이렇게 너무 못 찾아도 나나요. 이게 뭐가 틀렸지? To create가 뭐가 틀렸지? 그러고 있다니까. 상호작용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또 뭐 만들어? By making이나 creating이나 같은 말 아니야? 패러프레이즈가 이루어지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앉아서 등이 잡서잖아. 같은 내용 나오고 있잖아요. And가 역절이 될 수가 없어요. 다 TSI에서 다 했어. TSI에서 opportunities for learning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움의 기회까지 얻어가는 거란 말이야. 즉 뭐야? 이 learning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development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달하는 거 아니야.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구나.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러니까 끌어들여요. Engage를 내가 니네한테 맨날 했잖아. 이거 엮인 거라고. 못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지. 약혼했어. 이제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LG에 붙었어. 이제 삼성 못 가는 거야. 또 뭐 있냐, engage. 교전하다 뭐 이런 거 있고. 몰두하다 이런 거 있잖아. 고리에 걸려서 못 나온다고 engage 나올 때마다 했어. 붙어버린 거예요. World around.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interacting with people
objects and the world around them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뭐 하는 거? 상호작용 다 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다고 각각의 개인들은 of all ages 그러니까 애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다 그랬잖아 아 뭐가 나와야 돼? 적극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간 뭐 저기 뭐 자기 걸로 막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세상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A 적극 참여한다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발달을 manufacturers에서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업자다잖아요 자기 자신의 발달을 만들어낸다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기 적극 참여 또는 이 기억 또는 이 정말 써야죠 제조 그것까지 되는 거지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요 환경을 변화시킨다니까요 Mirrors of their generation 아니 자기 세대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세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Shields against social conflict 아니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방패막이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갈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Explorers 막 연구한대요 In their own career path 아니 직업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Followers 그런 짓을 해서 그 가까이 개인들이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된대요 Of their childhood 아니 어릴 때 꿈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Infants 나오고 여기 People 나오고 어딨어 People 나오고 인펀츠 나오니까 이거는 무슨 어렸을 때 얘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쩌고 되는 얘기처럼 꿈인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발달을 아니 발달하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네 액티브하게 하네 매뉴팩처라는 단어를 알고 네가 컨트리뷰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다면 되게 쉽게 맞추는 문제라니까 마지막 문장 보고 첫 번째 문장밖에 안 주고서는 다 골라봐 1분 줄게 머리 좀 돌아가는 애들은 맞춘다니까 중간에 아무 말이 없어도 다 맞춘다니까요 이거 나 같은 경우 맞춘단 말이에요 되게 잘난 척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웬만큼 공부한 사람 아닐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빈칸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네가 고3 돼가지고 깨닫지만 네가 고3 돼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한심해요 야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을 안 해보고 단어 뜻을 안 외워가지고 그래요 단어 뜻을 외워야 돼요 자 거기까지 3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뭐 필기가 별로 없어서 좀 깝깝한 것 같아서 좀 더 해줄게요.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목적어로 ing 요거 ing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interacting with people with 다음에 뭐에 걸린 거야? people objects 그리고 The world around them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주변의 세상을 끌어들이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상호작용을 사람들하고 하고 물건들하고 하고 주변에 있는 세상과 함으로써 by ing잖아요 개인들은 모든 나이대의 개인들이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니야 childhood dreams를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이 다 자기 아기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들이다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